지난 2월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확진자가 나왔던 육군의 육군단. 코로나19가 부대 전체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각종 대응법을 고민하고 방역을 실천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우수부대로 거듭났는데요. 이들의 모습을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군 육군단 예하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22일. 대구에 휴가를 다녀온 병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밀접 접촉자 3명과 대구 휴가자 1명, 그리고 무증상 확진자까지 2주 동안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대는 대응 방안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조하며 생활 방역망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방역대책본부 TF를 편성했고 상급 부대 지침과 명령을 군단 여건에 맞게 군단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모든 기능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린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상급 및 인접 부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족한 격리 시설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었고 적시적인 방역 물품 보급과 격리자에 대한 급식을 도시락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등 생활 방역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부대의 일상은 어떨까? 손이 자주 닿는 출입문과 간이 철봉 등을 꼼꼼하게 소독하고 매일 두 번 이상 환기합니다. 자, 표면 소독 및 생활관 환기 실시하자. 세정제로 자주 손을 씻는 건 이미 생활화됐습니다. 야외 교육 훈련이나 체력 단련을 할 때에는 앞뒤로 2m 거리를 유지하고 강당과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두 칸씩 떨어져 놨습니다. 목욕탕에서도 거리를 두고 사용하게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식당에서는 거리를 두면서 음식을 받고 일렬로 앉아 밥을 먹습니다.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PX와 사이버 지식정보방에 들어갈 때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는 필수. 시설 이용 시 스스로 열체크 후 손소독제를 바르고 출입자 명부도 적어둡니다. 건강 상태와 특이사항도 보고합니다. 어제부터 김영욱 일병이 미열이 있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의관 검진 결과 37도로 경미한 감기 증세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킴이 어플 설치했습니다. 휴가를 앞둔 전령들에게는 건강 상태와 함께 주의 사항도 챙깁니다. 지킴이 어플에 인원들 건강 상태는 일상회관 전원 체온 36.6도 이하로 이상 없습니다. 출타자들은 우리 건강 지킴이 어플을 통해 복귀 3일 전부터 1일 2회 본인 건강 상태를 등록해 주면 됩니다. 내일부터 휴가 역학조사 이후 인원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역학조사 이후에 밀접 접촉자와 예방적 관찰 인원을 구분하여 격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출입 인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출타 직전까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듯 생활 방역 수칙도 반복해서 일러둡니다. 출타 기간 중에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방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방문 자제하고 출타간 확진자 발생 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확진자 발생 지역이 나오면 우리가 공지해 줄 테니까 그 지역은 방문 자제하도록 해. 마스크 벗고 다니면 안 된다. 예. 예. 휴가에서 돌아온 장병들을 맞이하는 건 방역복을 입은 장병. 평일에 출자 3명 온도 체크 결과 이상 없으며 건강 상태 질문서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지통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군의관에게 문진을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예방적 관찰실로 이동하고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인원들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최대한 분리해 2주 동안 관리합니다. 예방적 관찰실 구간에 생활관, 화장실, 샤워실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시에도 휴가를 다녀오지 않은 인원이 먼저 식사를 한 후에 이동해야 합니다. 위병소를 오고 가는 간부들의 손소독과 발열 체크도 필수입니다. 부대는 왜 방역 주체가 돼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역 과정이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모두를 위해서 꼭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생활하는 전우들이 나 하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부대원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가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노하우와 보완점 등을 기록해 코로나19 대응 백서까지 만들게 된 육군 육군단. 부대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